일본의 거의 한중간 하쿠산이라는 너무나 신성한 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자락에 사는 황철나무,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이 마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아이들을 솜털에 싸서 멀리 멀리 날려보냅니다. 오늘은 변해가는 계절과 함께 아이들이 모아온 사랑하는 시라카와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겨울, 시라카와고는 깊고 깊은 눈에 덮입니다. 일본 유수의 폭설지대. 많을 때는 하룻밤에 1m 가까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푹 묻히게 되면 오히려 온기를 밖으로 뺏기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깊은 눈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붕. 신과 부처님께 경배할 때 모으는 두 손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가시어츠쿠리라고 부릅니다. 첫눈이 내려서부터 눈이 녹을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깊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마을. 옛날에는 간단히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비경이었습니다. 가시오즈쿠리는 험난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장하는 모양으로도 보입니다. 옛날부터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겨울 풍경. 가시오즈쿠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라카와의 봄은 천천히 천천히 찾아옵니다. 이것 또한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봄의 풍경입니다. 눈이 녹기를 기다린 것처럼 일제히 흰 꽃을 피우는 것은 수파초입니다. 여기저기 꽃 소식이 전해오는 싹이 트는 계절은 언제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썰레질한 전원 풍경이 펼쳐지는 시라카와고. 매해 근원에 별을 심어 마을 풍경을 풍요롭게 해갑니다. 순백의 기모노를 입은 신부와 전통 예복 차림의 신랑이 마을을 거니는 신부 행렬.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맹세할 때까지는 못 지나가게 하기. 여기 이 마을만의 풍습도 잘 계승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코에 여름이 찾아오는 것을 알리는 시라카와 대형 임도 개통. 풍요로운 녹색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도 이때는 서울 익은 열매를 장식하여 결실의 계절에 대비합니다. 이 시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매년 8월 14일 시라카와 마을에서는 성인식이 열립니다. 눈이 많이 오는 산마을다운 여름의 성인식입니다. 긴 겨울을 앞두고 산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짧은 가을이 찾아옵니다. 이제 곧 저도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촌락의 모습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마을에 있는 5개의 신사에서 하는 도브로크 축제, 오곡 풍선과 마을의 안전을 기원하고 산신에게 도브로크를 만들어 바칩니다. 1300년쯤 전부터 실시되어 왔다고 합니다. 축제에서 나눠주는 도브로크는 그해 겨울에 담근 것, 독자적인 방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맛은 어떨까? 천하의 특이한 축제로 유명한 이 축제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마을 어머니들이 손님을 대접. 마시고, 웃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마을이 하나가 되는 날, 1년 중에 가장 마을이 활기를 띠는 날입니다.
자, 저도 이제 아이들을 떠나보내도록 할까요? 솜털에 쌓인 아이들은 이 마을 이야기를 전해가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아이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릴까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변함없이 계속되어 온 계절의 변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쥐락.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